오늘 준비한 제품은 새로운 익스트림 데미지 제품. 그렇게 인기가 큰 것 같진 않지만 제 생각에는 정말 괜찮은 제품인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제이든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익스트림 데미지 필메사우루스 제품을 리뷰하려 해요. 이번 제품은 한국의 토이저러스 매장에서 피로라프루 제품과 함께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발매 초기에는 미국에서도 제품을 찾기 힘든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은 미국이건 한국이건 정가로 구매하기가 너무 쉬워요. 한국의 발매 정가는 29,900원이라는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공룡이 특별한 점, 이전에는 한 번도 발매된 적이 없는 새로운 종이라는 사실인데요. 설령 이전에 발매된 적이 있는 제품이라 해도 이번 제품의 색작업, 정말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제품과 같은 색작업을 가진 제품은 제가 기억했을 때는 일단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분명히 구매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제품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도 정가로 구매하기가 정말 쉬우니 한번 꼭 노려보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제품을 살펴보기에 앞서 제품의 박스부터 간단하게 살펴보자고요. 제품의 포장은 이미 질리게 본 듯한 도미니언 스타일이네요. 그래도 각종 로고와 아트 배경은 여전히 예쁘장한 것 같습니다. 박스의 뒷면에는 퀼메사우루스 제품의 사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이번 웨이브에서 함께 발매됐던 벨로시랩터와 피로랍토르 제품의 사진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퀼메사우루스, 크기는 작지만 디자인이나 컬러감에 있어서는 다른 제품을 압도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한데요. 몸통 윗부분에는 어두운 초록색과 그 아래 밝은 톤의 초록색이 자연스럽게 섞인 모습, 정말 예쁜 것 같지 않나요? 다른 제품에서는 만날 수 없었던 느낌의 컬러감이기 때문에 이번 제품을 매장 선반 위에서 만난다 잠깐만 멈추셔서 한번 눈여겨보세요. 가장 먼저 공룡의 머리,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두상입니다. 그리고 머리 전체에 걸쳐 장난 없는 디테일 수준 역시 확인할 수 있죠. 공룡의 눈은 노란색으로, 동공은 검정색으로 표현됐습니다. 마텔 제품에서 항상 두려운 부분은 동공의 위치가 제대로 찍혀 있냐 이 부분인데요. 이번 제품은 다행히도 사시 없게 괜찮게 뽑혀진 것 같아요. 아래 턱은 밝은 톤의 빨강색이 사용됐는데 덕분에 비늘 표현과 같은 디테일이 더 살아나는 듯합니다. 솔직히 빨간색의 강렬한 아래 턱, 감히 이번 피규어 중에서는 최고의 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공룡의 입안에서는 질감과 유광 처리로 마무리가 된 혓바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 주위의 이빨 역시 조형 깔끔하고요. 오프화이트 색상으로 도색됐네요. 공룡의 목에서부터는 돌기들이 뻗쳐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몸통에서부터 꼬리끝까지 쭉 이어집니다. 돌기 표현들도 그렇게 어색하지 않은 느낌이 들어 정말 다행이네요. 붉은색의 아래턱 기억하시죠? 아쉽게도 대부분 전체가 붉은색은 아니랍니다. 이번 제품의 괜찮은 컬러감과 반점, 그리고 돌기들까지 준비가 다 됐는데 대부분 전체를 붉은색으로 도색해줬더라면 이번 제품은 정말 감히 최고의 제품이라고 불렸을 것 같아요. 초록색과 빨간색의 색조화가 또 은근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래턱보다 더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몸통의 자연스러운 색전환 디테일. 두 가지 톤의 초록색이 정말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요. 마텔 제품 중에서는 자연스러운 색전환을 가진 제품이 정말 몇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은 그중 하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크기의 피규어, 좀 더 역동적인 액션 기능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번 제품이 그렇게 흥미롭진 않을 것 같습니다. 공룡의 팔과 다리, 제품의 비율에 맞게 잘 뽑혀준 것 같네요. 예상 가능했던 손톱, 발톱 도색의 색량, 대신에 반점이 새겨진 형태입니다. 반점의 색은 어두운 초록색 계열인데요. 제품의 티저 이미지를 온라인에서 봤을 땐 미처 눈치채지 못했던 부분인데 실제로 받아보니 반점이 존재하네요. 이번 공룡의 DNA 스캔 코드는 엉덩이 부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쪽으로는 익스트림 데미지 기능을 작동시키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전에 살펴봤던 익스트림 데미지 라인업 제품들은 모두 동일한 버튼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룡의 꼬리 역시 돌기들로 인해 굉장히 악어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꼬리의 끝부분까지 돌기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형태로 마무리됐습니다. 비록 단조롭다고 느낄 순 있겠지만 생략됐다면 제품의 완성도가 많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 퀼메사우루스의 관절은 그렇게 많다고 할 순 없습니다.
가장 먼저 턱에 있는 관절을 이용해서 입을 열고 닫을 수 있고요. 목에 있는 관절은 회전 혹은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공룡의 앞발은 기본적으로 앞뒤로 움직이고요. 어깨의 관절을 이용해서 밖으로도 벌릴 수 있는 형태입니다. 다리는 앞뒤 회전 관절이 있는데요. 이번 제품 역시 몸통 밖으로 벌어지는 형태는 아닌 듯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의미 없는 꼬리 회전 관절까지 왜 넣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일단 존재하긴 하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익스트림 데미지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등 위에 버튼을 눌러 작동시키는 형태인데요.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상처 아랫부분의 플라스틱 판넬이 움직이게 됩니다. 상처로 표현된 붉은색의 플라스틱 판넬은 유광 처리로 마무리가 됐네요. 개인적으로는 다른 배틀 데미지 기능보다 이 별개의 플라스틱 파츠가 움직이는 기능이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비록 오늘 살펴봤던 제품이 크기 면에서는 인상 깊진 않았지만 디테일이나 색작업, 이 부분은 정말 인상 깊었던 제품인 것 같은데요. 그뿐만 아니라 디자인, 액션 기능 두 가지 모두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만나보지 못한 제품이기에 좀 더 유심히 살펴봤던 것 같네요. 비록 마텔이 같은 공룡을 수십 가지의 컬러로 발매한다 하지만 가끔 이렇게 새로운 종의 공룡을 뽑아준다는 사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과연 퀼메사우루스의 리페인팅 제품도 나올까요? 익스트림 데미지 퀼메사우루스, 정가에 구매할 수만 있다면 구매를 무조건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퀼메사우루스 제품을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의견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